원피스 최근 공개된 충격적인 떡밥 탑7. 1. 루루시아 왕국이 멸망한 이유. 분홍수염 해적단이 루루시아 왕국을 공격했는데 혁명군에 의해 루루시아 왕국은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평화로운 나라였지만 다른 사람이 국왕이 된 이후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하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 뭔가 나타나 이무가 통신부에 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통신 잘 들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탐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감청하지 않았다. 루루시아 왕국. 그런 나라는 애초에 없었잖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광선이 발사되면서 루루시아 왕국은 멸망했죠. 이 사건의 전의가 밝혀졌는데 쿠마의 구출과 혁명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마리조아로 간 사보와 레벨리에 참석하게 된 와포르는 우연치 않게 허의 옥자를 가 코브라와 임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보는 임무를 공격하게 되고 코브라는 결국 임무에게 살해당하고 말죠. 가까스로 사보는 도망치고 비비와 와포르도 우연치 않게 같이 도망치게 되죠. 그 후 이무가 오로성에 전화하여 베가펑크가 만들었다는 마더 프레임을 쓰고 싶다고 말했죠. 루루시아 왕국에 쓰고 싶다고 말하자 오로성이 사람이 적잖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무는 상관없다고 했죠. 그리고 오로성이 루루시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라고 물어보자 가깝다라는 이유로 그냥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무는 하나 더 있다며 비비가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루루시아 왕국이 멸망한 후 장면이 나왔었는데 마치 애니에스 로비처럼 바다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애니에스 로비도 과거 어떤 병기로 인해서 멸망한 자리를 애니에스 로비로 재건축해 만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죠. 2. 신의 기사단 한 명 공개. 신의 기사단이 처음 언급된 건 1054화에서 텐세이가 해군 대장과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중 키자루가 차를로스 성살인 미수는 해결로 봐도 되는 거냐며 묻자 묘스가르드 성이 범인을 놔준 것에 관해서는 신들의 땅에서 심의 중이라며 신의 기사단이 개입해 이야기가 복잡해졌다고 하죠. 이때 신의 기사단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 후 사보와 드래곤의 대화에서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이 나왔죠. 1086화에서는 신의 기사단 한 명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피거랜드 갈링성으로 철령인조차 심판할 수 있는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샹크스가 피거랜드 출신이었던 게 밝혀져 오로성과 독대할 수 있었던 이유와 철령인을 심판할 수 있는 피거랜드 가문이라는 엄청난 떡밥도 공개되었죠. 작중에서는 성지 마리조아에서 철령인 한 명이 처형당했는데 하지만 이것이 세계에 알려지는 일은 없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처단한 것은 과거 갑벨리라는 땅에서 활약한 왕자 현재는 신의 기사단 최고 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성이라고 나왔죠. 그의 모습은 머리와 수염이 마치 반달 모양을 하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과 손에는 칼자루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샹크스와 마찬가지로 검사인 듯 보이죠. 3. 행방불명된 갑 칠무해가 폐지되고 여인섬으로 행콕을 붙잡으러 간 코비. 그때 하필 검은 수염도 행콕의 능력을 탐하여 여인섬에 갔죠. 해군은 행콕의 능력에 못당했지만 세라핌을 이용해 우세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검은 수염 동료들은 행콕의 능력에 당하고 티치가 행콕을 붙잡자 코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쓰는 도중에 레일리가 나타나 결국 이 상황을 종료시켰죠. 이때 검은 수염이 여인섬에서 해병 800명과 군함 한 척을 인질로 삼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해군은 상층부에 허가가 떨어져야 상황과 싸울 수 있었는데 허가가 안 떨어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소드대원 코비가 자신과 해병 800명 군함 한 척을 저로 대신할 수 없겠냐며 제안을 걸자 티치는 그걸 응해 코비를 하치노스 섬에 인질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티치는 코비를 이용해 해군과 트레이드를 할 생각이었고 그 후 로우와 싸우러 나갔으며 하치노스에서는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와 전 임펠다운 간수장 시류와 몇몇 간부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프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코비를 구하기 위해 하치노스 섬에 쳐들어왔죠. 이때 임팩트는 매우 강력했는데 하치노스의 해군들이 나타나 빌드업을 하고 가프 중장이 배와 함께 공중에서 나타나 갤럭시 임팩트를 한방 먹여줬고 이때 네티즌들의 반응은 괜히 해적왕을 몇 번 궁지에 몰아넣은 게 아니라며 가프를 찬양했죠. 그 후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움을 벌이는데 가프는 간부들에게 데미지를 입고 코비를 데리고 철수를 명령합니다. 이때 마음 약한 코비가 함정에 빠지는데 가프가 시류가 코비를 공격하려는 걸 막아 중상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크로스 길드가 정한 가프의 현상금은 약 30억 베리로 공개되었고 과거 회상이 나왔습니다. 아우키지가 가프에게 다가가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자 가프가 내 자유를 뺏지 말라며 닥쳐 꺼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군함을 샌드백으로 사용하는 폼을 보여주었고 핵기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군함을 찌끄러뜨렸죠.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서로 아우키지와 가프는 얼굴을 때리고 날아가며 다시 과거 회상 장면이 나왔는데 코비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가르친 장면입니다. 가프는 마냥 노인이랑 아기가 무인도에 남겨졌는데 두 명만 탈 수 있는 보트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코비에게 묻자 코비는 제가 보트에서 내리고 두 명을 구한다고 했죠. 그러자 가프는 코비에게 물병을 던지며 꽝이다 이 바보야 라고 말하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은 버려도 된다며, 너희들은 대체 뭘 구하기 위해 해병이 된 거냐며, 사람의 미래 잤냐라고 말하고 노인보다 너희들 쪽이 훨씬 미래가 있다며, 아기랑 둘이서 너희들이 살아라라고 했죠. 그리고 코비와 그의 제자들은 탈출에 성공하고, 가프는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서 나갈 테니 가라고 했죠. 그리고 하치노스에 남겨진 가프는 웃으면서 아오키지에게 당한 모습으로 장면이 끝났습니다. 그 후 이스트블루 후샤마을로 장면이 넘어가 누군가가 신문을 보며 가프씨가 해적섬에서 행방불명이라고 말하자 촌장이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온 남자다라며 걱정 따윈 필요 없다고 했죠. 4. 제2의 가프가 될 코비. 가프의 제자로 들어가 엄청나게 성장한 코비는 정부의 육식기술 체와 무장색 주먹을 사용할 만큼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루피처럼 점점 성장해갔고 해적섬 벌집에서 로키포트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을 계기로 코비는 가프처럼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트라팔과 로우는 당시 해적 심장 100개를 수집해서 해군에게 바치고 칠무에 가입했다고 하죠. 거기에 티치는 코비 덕에 하치노스 섬에 있는 록스 해적단의 잔당인 왕직을 쓰러뜨리고 하치노스 섬을 차지했고 사왕이란 칭호를 확보히 했죠. 그리고 하치노스에서 코비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코비가 인질로 붙잡혔지만 페로나에 의해 탈출을 실행하는데 이때 현재 스승인 가프와 다른 소드 멤버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벌집에서 검은수염 해적단과 대치를 했고 그 사이 검은수염 해적단의 잡졸들은 코비를 크로스 길드에게 팔아치우려고 하고 이때 크로스 길드가 코비에게 내건 현상금이 5억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가프가 휘두른 주먹에 벌집이 초토화되자 코비는 왜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주는 것이냐며 감동했죠. 소드 멤버들과 타시기를 만나 감격하지만 그 뒤로 쿠잔이 나타나 히바리를 얼려버리고 자신이 탈출하지 못하게 방해하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소드 대원들과 함께 검은수염 해적단과 싸우죠. 그리고 배가 무사히 놓였다는 쿠자쿠 소장의 말을 듣자 가프의 명령에 따라 배를 향해 무작정 달립니다. 이때 섬섬 열매의 능력으로 아발로 피사로가 해안에 있는 군함을 공격하려 하자 가프가 명령을 해 코비에게 손을 부수고 그 잔해를 프린스가 해결하고 헤르메포가 저 둘을 엄호하라고 했죠. 그러자 바로 그의 명령을 실행하며 섬섬 열매의 능력으로 거대화한 피사로의 바위 팔을 스케일은 작지만 가프의 기술과 비슷한 어니스트 임팩트라는 기술로 피사로의 팔을 부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웅이란 별명도 그렇고 스승인 가프 같은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 같은 연출인 듯하죠. 덕분에 본인을 포함한 소드 구성원들은 모두 벌집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영웅이자 후견인인 가프가 중상을 입고 희생해 검은 수염 해적단의 손에 떨어져 착잡해하죠. 5.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루피.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를 끝내고 에그헤드 섬으로 간 루피. 이때 베가펑크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CP0는 어쩔 수 없이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과 대결을 펼칩니다. 베가펑크 아틀라스가 루치에게 당하자 루피는 비둘기 자식이라며 대결을 펼쳤죠. 루치가 밀짚모자 너만 강해진 건 아니라며 자신도 동물계 각성을 성공한 폼을 보여주었고 둘 다 각성한 폼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죠. 이때 베가펑크는 루피의 모습을 보면서 옛 문헌에밖에 기록되지 않은 신의 모습을 빼닮았군이라고 하고 언제나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사람을 웃게 만드는 해방의 전사 또 다른 이름은 태양의 신 리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치와 싸우는 도중에 머릿속에서 갑자기 고글을 만들며 하얀 로켓이라는 기술로 루치를 날려버리죠. 이걸 본 네티즌들은 예전 태양의 신 리카 실루엣에서 창과 방패 같은 걸 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걸 추측하여 루피도 나중에 창이나 방패 같은 걸 사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고글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충분히 자신의 몸에서 창을 만들어내 사용할 수 있다고 네티즌들은 그랬죠. 6. 키자로와 리벤지 매치. 2년 전 밀짚모자 일당은 해군대장 키자로에게 무참히 패배했었습니다. 이때 정말 무능력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조로가 키자로에게 죽임을 당하려던 찰나에 운이 좋고 레일리와 쿠마가 나타나 밀짚모자 일당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굴욕을 겪은 루피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죠. 루피는 2년 후 다시 에그헤드에서 키자로와 만납니다. 키자로가 팔지경으로 에그헤드를 통과해 센토마루와 먼저 상대를 하는데 과거 회상 장면에서 센토마루의 귀여운 장면이 나오고 키자로에게 가르침을 얻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걸로 밝혀진 사실은 나의 가드는 세계 최고 가드라고 말하는 센토마루의 대사인 키자로에게 배운 그 가드를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키자로가 루피와 만났는데 루피가 발차기를 날리면서 우린 2년 전보다 100배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어포스로 변한 루피와 키자로와 싸우지만 고속의 발차기를 맞아 날아가 버린 그 후 키자루는 베가펑크에게 도달하지만 루피가 기어피프스로 변한 모습으로 등장해 비친 키자루를 잡아버렸죠. 그렇습니다. 루피는 각성하면 생물 또한 곰으로 만들 수 있는 미친 능력이 있어서 키자루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7. 철의 거인 다시 깨어나다. 에그헤드 섬에서 루피가 발견한 로봇의 정체는 200년 전에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한 철의 거인이라고 하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건 900년 전이라고 하죠. 즉 공백의 100년 시기에 제작된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200년 전 어인 차별의 움직임이 있던 해에 레드라인을 직접 기어올라 마리조아를 습격했다고 합니다. 다만 동력 부족으로 그 자리에서 멈췄고 정부는 폐기 처분을 명령했지만 과학자들은 로봇의 엄청난 과학력에 놀라 로봇을 은폐했다고 합니다. 현 세계관 최고의 과학자인 베가펑크조차 동력이 해결되지 않아 로봇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루피가 키자루와 싸울 당시 기어 피프스로 변하자 동력이 작동해 철의 거인이 깨어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도 니카모드로 변신하면 나오는 해방의 드럼이 철의 거인을 깨운 게 아닌가 네티즌들은 추측했죠. 옆 동네 쿠라마의 스사노오 입힌 것 마냥 니카 거대와 모드랑 합체해서 후발대 오로성이랑 싸울 것 같다고 네티즌들은 추측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